이번 영상은 나우네버라이즈 새로 추가된 폐쇄 임무 인쇄 던전 가이드 정리해봤습니다. 추천덱 조합과 실전 인게임 영상까지 무소각은 기준으로 딜 찍는 공략 아니고요. 자, 그리고 무빙TV 전용 길드 만들었거든요. 길드 이름은 더무브고 이번에 오픈 채팅도 만들었거든요. 자세한 사항은 댓글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바로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던전 기준 무소각은 필요 스펙인데 일단 10단계 기준으로 권장 투력이 555,500이거든요 여기에서 흰 투력이 되려면 472,000 정도가 필요하고, 성진호가 포함된 인쇄 던전은 비교적 쉬운 편이고, 폐쇄 임무 같은 경우 헌터 돌파가 안돼 있으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성진호 기준으로 공격력은 23,000 이상 목표를 올려주시는 게 좋고, 요도메아랑 마도서 역시 성진호 무기 고정을 하셔도 되고, 혹은 추천 속성에 따라서 파조령이나 킬드올프, 서풍도 괜찮고, 사실 이번 던전들은 헌터가 진짜 중요한데 사용한 헌터 기준으로 최소 돌파 기준 알려드리며, 미레이 같은 경우 3돌파를 웬만하면 추천을 드립니다. 1돌파 2돌파로 진짜 많이 써봤는데 효율이 거의 안 나옵니다. 3돌파 무조건 해주시는 게 좋고, 알리시아는 말이 필요 없는 영웅이죠. 5돌파 꼭 추천드리고, 후진철을 또 필수로 써야 되거든요. 이제는 최소 1돌파 추천드리고, 서지우는 5돌파, 임병구 역시 최소 1돌파, 그리고 메이린 피셔도 최소 1돌파 추천드리고, 차인과 유수연 여기서 딜러로 써야 되는데 둘 중에 하나는 최소 3돌파 최대 5돌파까지 돼 있으면 굉장히 편하게 깰 수 있고, 엠바롱도 써야 되거든요. 최소 1돌파 최대 5돌파까지 추천을 드립니다. 던전 하나씩 알아보면, 먼저 폐쇄 임무 라반스토너 골렘이죠. 굉장히 까다로운데 일단 우진철, 미레이, 알리시아 3명을 고정으로 추천드리고, 알리시아 자리에 풍속성 서포터가 나온다든지 뭐 항동수가 육성이 잘 돼 있으면 넣을 순 있는데, 혹은 또 민병구를 넣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민병구보다 반감 속성 알리시아가 조금 더 좋더라고요. 그림자 같은 경우 이그리트 리더에 케르 아이언 고정이고, 컨트롤은 초반에 우진철만으로 빠르게 브레이크를 깨는 게 포인트인데, 브레이크 전까지는 다른 헌터로 바꾸지 마시고, 그리고 골렘이 천장으로 올라가거든요. 체력이 50줄 정도 되면, 그리고 골렘이 구를 때가 있는데 그때는 우진철로 바꿔서 회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나머지 딜러들 안 맞는 게 좋으니까. 그리고 딜 넣으실 때 맵에 돌멩이가 있는데 요거 조금 조심하셔야 되고, 돌멩이 치면 딜로스 나거나도 데미지가 엄청 많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서, 그리고 QT 이외에도 스킬 쿨일 때는 알리시아, 미레이 바꿔가면서 딜을 넣어야 되고, 핵심 콤보 컨트롤은 미레이 같은 경우 Q, E 궁 쓰고 혹은 궁 없을 때는 평타, 그리고 다시 초기화 되니까 Q, E 쓰고 평타 위주, 알리시아 같은 경우 Q 평, E 평, 궁 평평 쓰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인게임 영상으로 바로 보시죠. 진짜 시작이군. 차! 맞나? 이겨! 어떤? 위험합니다. 차! 피할 수 있으면 피해봐! 차! 어떤? 그림자 스위치! 하늘 날! 내게 떨어! 까마귀! 식! 내장 진! 프로아 씨가 조심하래요! 움직이지 마! 야! 벗어날 수 없을 거야! 앞에서 꺼져! 전 지켜! 거슬리는군! 임무 대기 중입니다. 이쪽엔 피해. 맞나? 적을 발견했습니다. 따끔하죠? 둘의 까마귀! 하늘나라! 까마귀의 춤! 까마귀의 시작! 까마귀는 그저 남는! 움직이지 마! 야! 구하쳐라! 피할 수 없을 거야! 통하지 않아! 폭탄의 시작! 놓치지 않아! 조심하래요. 피할 수 있으면 피해봐. 그림자 스위치 까마귀의 힘. 둘의 까마귀 까마귀의 식 내장 진 까마귀의 파도.
움직이지 마. 폭풍! 놓치지 않아! 제게 힘을 보여. 폐쇄 임무 데스 스토커 정갈이죠. 덱 좋아. 임병구 엠마로랑은 고정으로 추천드리고 차인 같은 경우 유수연이랑 교체 가능합니다. 돌파 높은 거 쓰시면 될 것 같고 난이도가 그렇게 높진 않은데 딜은 나와야 되거든요. 그림자 역시 고정이고 컨트롤은 지속적인 QTE 컨트롤 위주로 딜 해주시고 정갈 체력이 50% 20% 전후로 브레이크가 필요하거든요. 이때 엠마로랑으로 바꿔서 E 스킬로 깨주시고 핵심 콤보 컨트롤은 뭐 차이는 QQQQ 쓰다가 E 쓰고 궁 쓰고 이제 코어 공격 유수연을 쓰면 QE 코어 공격하고 E 쓰고 궁이 있을 때는 Q 쓰고 궁 쓰고 E 쓰고 코어 공격하고 E 쓰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거 뭐 다들 알고 계시죠? 인게임으로도 보시죠. 저들을 공격하시죠. 이 정도 쓰면 준비 완료! 모든 이들에게 축복을! 전문격 폭탄! 멈추다! 야! 간다! 기회는 한 번뿐! 하늘이 도와주시겠네요. 안 돼, 힘!
다음 인스 던전 카레갈간부터 덱조합 알려드리면 임병구 메이리는 고정으로 추천드리고요. 서지우 자리에는 유동적으로 뭐 투력 높은 다른 브레이커 넣으셔도 무방합니다. 그림자 역시 고정이고 성진우 스킬은 풍연무 암격타 추천드리는데 암격타가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 아래쪽에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성진우 무기는 요도메아의 마도서, 마도서 빼고 서풍도 가능하고 축복의 돌은 양날의 검, 제각성을 고정으로 나머지는 유동적으로 상대 패턴을 모두 알아야 회피가 쉬운데 대부분 대사가 나오고 회피에 불이 켜지거든요. 카르갈간 아시다시피 그래서 몇 판 하다 보면 적응되는데 쉽게 피할 수가 있을 겁니다. 본 영상 참고하셔서 많이 해보는 게 좋고 그리고 마지막 쯤에 토템 3개 부수잖아요. 이때 마도서를 쓴다든지 혹은 서풍으로 부셔주시는 게 좋고 그리고 회피가 없거나 위험할 때 또 토템 시간 안에 못 부술 때 암격타를 활용해 주시면 정말로 좋습니다. 이게 센스 크랙인데 암격타에 무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활용해 주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성진우 궁극기는 방깡 마도서 메이림 임병 모든 버프 디버프 다 받고 한방에 쓰는거 콤보로 그림자 밝기 메이린 민병구 마도서 QE 그림자 처음 있을 때 요도메아 스킬까지 인게임 영상으로 바로 보시죠. 상상이상 전부 뭐야 테티스의 분노 켜져 바로 끝내주지 이게 시간이다. 장고 뭐야? 터져. 이게 시간이다. 터져. 터져. 장고 뭐야? 테티스의 분노 삼켜져 바로 끝내주지 완벽의 시간이다 실시한 상대로 사라져라!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스던전 덱조합 하이베르크 거미 서포터는 민병구 유수연 엠마로랑 고정으로 추천드리고 그림자는 역시 동일 성진우 스킬 같은 경우 하연무의 화티컬 추천드리는데 성진우 무기는 요도메아의 마도서 역시 썼는데 킬돌프나 화조령이 여기서는 더 좋을 수 있습니다. 포개돌 역시 고정이고 컨트롤은 패턴이 좀 많이 어려워서 연습이 좀 많이 필요한데 갑자기 보스가 사라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는 1, 2초 뒤에 바로 나타나니까 회피 준비하시고 미리 써주시는 것도 괜찮고 그리고 토템 두 개 부수는 게 이게 진짜 중요하죠. 파란색 빨간색 순서로 부셔주시는 게 좋고 그리고 토템 부술 때 뒤에서 공격하는 게 많이 들어오잖아요. 이걸 캐치해서 토템에게 그림자 밝기 쓰고 화티컬 화연무 등 활용해서 깨주시는 게 좋고 콤보는 역시 동일한데 그림자 밝기 유수연 민병구 마도서 화연무 화티컬 쓰자마자 이쪽으로 회피 캔슬하면서 요도메아 만개까지 그리고 그림자 활용하는 건데 사실 만개 같은 경우 미리 깔아두는 게 좋긴 한데 그럼 각이 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건 상황에 맞게 컨트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인게임 영상으로 보시죠. 완벽의 시간이다. 테티스의 분노 삼켜져! 전부 뭐야? 완벽의 시간이다. 이걸로 끝이다. 일속. 전부 뭐야 완벽의 시간이다 전부 뭐야
시간이 훌륭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전부 보여. 이걸로 끝이다. 장난을 미치지 마. 반격의 시간이다. 일석. 지시한 상대로군. 사라져라! 전부 박살나! 반격의 시간이다. 잘 가! 터져! So can we just love?